구독할 사람 여기 붙어라. 아유 참, 우리 가족들은 단골을 그렇게 좋아한다니까. 얼른 가져가서 줘야 되겠다. 어? 뭐 와있네. 이게 뭐지? 공고? 전단지인가? 어디 보자. 당신도 광고에 나올 수 있다? 땡땡땡의 CF 공모전 1등이 되면 상금 1,000만 원? 허! 광고 출연까지? 뿌슝 빠슝 뿌슝? 지금 참여하세요. 여기로 영상을 보내주세요. 오, 이거 괜찮은데? 아니 어떻게 당첨금이 1,000만 원이냐고. 이거는 우리 가족이 무조건 해야지. 나왔어, 당구 사왔어. 아, 준호. 당구. 짜란. 당구. 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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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구. 어, 왔어. 아 여보 어딨어? 나 방에서 일하고 있었지. 아, 차 여기 당구. 뭐야 당구 맛있겠다. 다솔이도 당구 먹어. 누구인가? 누가 당구를 갖고 왔어? 갑자기 왜 그래? 야, 당구는 일본 음식이야. 일본 말하면서 먹어야지. 당구다. 이따다키마스. 갑자기 왜 이러지? 오이시. 오이시데스. 오이시데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응? 왜? 내가 아주 중요한 걸 봤다고. 자. 다들 이거 하나씩 봐봐. 짠짠짠. 뭔데 이게? 우리가 1,000만 원을 공짜로 받을 수도 있어. 이거만 잘하면 우리가 또 CF 잘 찍잖아. 오, 광고. 응. 어때? 광고 찍어보는 엄마. 거 어때? 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봐봐. 그치. 봐봐. 해. 이따다 기마스. 이거 무슨 광고인데? 당구 광고인가 봐. 아 그래? 아, 근데 이거는 한국 거라서 아마.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어 해봐. 달고가 얼마나 얼당구. 나 안해. 깔깔. 아이고 배야. 나 안해. 들을게. 말을 잘못했어. 여보 당신은. 당신은 뭐 아이디어 없어? 나? 뭐가 있을까? 어? 요새 겨울왕국 핫하니까 이렇게 엘사랑 섞어가지고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오! 괜찮은데? 그러면 당신이 엘사하면 되겠네! 내가? 어! 동의하니 얘들아? 좋아! 좋아? 좋아! 어 완전 딱인데? 그래 그러면. 좋다. 그러면 아 세트장이 필요하겠네. 내가 그럴 줄 알고 준비한 게 있지. 뭔데? 뭐를 가졌는지 알아? 뭔데? 바로 크로마키라고. 이것은 오, 진짜 손수 펼쳐야 돼. 와, 나도 좋아해줄게. 고마워. 근데 엘사인데 연두색 배경은 좀 안 어울리지 않을까? 여기에 배경을 입히는 거야. 엄마가 편집해 주겠지. 뭐 뭐라고? 아니 저기 아들 엄마가 딸들아. 편집해 주겠지. 엄마는 그렇게 능력이 좋지 않아. 자 우리 밖으로 나가서 더 넓은 공간에다가 예쁘게 만들어보자. 아니야, 엄마 유튜버였잖아. 아니야, 엄마 유튜버라니. 엄마 옛날에 엄마지. 그래도 유튜버였는데. 아니야, 맞아, 엄마는 이진이의 인생삼 해줬고. 엄마는 엄마야. 가정주부 아니었어? 어 가정주부지. 자 우리 그러면 세트장을 예쁘게 만들어보자. 네. 내가 여기서 찍고 있을 테니까 그쪽에서 연기하면 돼. 알았지? 우리는 치킨 광고니까 최대한 맛있게 표현이 됐으면 좋겠어. 엄마 근데 나 진짜로 여자 목소리 내야 돼? 우리 준호라면 충분히 잘할 것 같은데. 우리 준호 연기 잘하잖아. 알았어. 할게. 준호야 한 번에 끝내자. 나 지금 손 시려워. 알았어. 그래 다솔이가 그쪽에서 눈 좀 뿌려주고. 자 그러면 시작한다. 테이크 원 큐. 나랑 치킨 먹을래? 아니 안 먹을 거야. 배불러. 근데 이거 냄새 맡아보면은 생각이 달라질걸?
무슨 냄새? 당장 들어와. 그럴 줄 알았어. 자, 치킨을 올려줄게. 맛있다. 어디서 산 거예요? 아, 이게 거기 치킨 왕국이요. 아,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나는 이거 두 번 더 먹을 거야. 맛있어. 맛있어. 한 마리에 8,900원. 이 치킨을 먹으면 엘사옷까지 증정이 돼요. 와! 와!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아이고, 안 깨져. 컷! 좋았어! 우린 1등이야, 이대로면! 진짜로? 오! 와. 너무 잘 나왔어. 다솔이 그만 던져. 그래, 다솔아 끝났어. 아빠 추워, 아빠 추워 이제. 누나 아파, 아파. 누나 아파. 우리 이대로면 1등이다, 1등. 맞아, 맞아. 우와, 그러면 1,000만 원은 우리의 것?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생기면 뭐부터 하지? 우리 일단 치킨부터 많이 시켜 먹자. 나 엘사옷 갖고 싶어. 어, 그래. 우리 다솔이는 엘사옷도 사줄게. 엘사옷? 네. 아빠 거 입을래? 아니. 왜? 우리 다솔이한테 딱 맞을 것 같은데. 아니. 싫어. 왜? 아빠가 빨래 싹싹 해서 줄게. 싫어. 아빠가 옥시클린에다가 디퓨즈 섬유유연제까지 넣어서 해줄게. 싫어. 아빠 옷 늘어났어. 나 새 거 사줘. 아, 알겠어. 여보 근데 엘사옷 묘하게 잘 어울린다. 엘라스틴에서 그래. 찰랑찰랑 거리는 거 봐. 아, 자 그럼 우리 이제 정리하고 들어가자. 네. 가자 가자. 근데 이거 언제 다 정리해? 금방 하지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엄마 엄마 우리 저번에 CF복 그거 낸 거 있잖아. 응. 그거 아직도 연락 안 왔어? 아 그러게 연락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설마 우리 뭐 탈락한 거 아니야? 아니야 보나마나 우리가 1등이라고. 맞아 맞아. 그리고 그래. 탈락한 사람들도 그 문자로 알려준대. 전화였나? 진짜로? 문자였나? 그래 우리가 얼마나 잘 만들었는데 설마 탈락하겠어? 맞아 맞아. 띠르르르르. 어 전화 왔다 전화 왔다. 받아봐 받아봐 받아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 혹시 광고 공모전 참여하신 분 맞죠? 아 네 맞아요. 저희 영상 어떻게 됐나요? 아, 네, 저희가 그 예선 통과하신 분들만 전화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술적 문제로 이 영상들이 전부 다 날아가서 그런데 다시 한 번만 보내줄 수 있을까요? 정말 죄송해요. 아,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다시 보내드릴게요. 근데 저희 1등 할 확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아, 지금 저희끼리 이렇게 통계랑 막 이것저것 봤는데 강력한 1등 후보세요. 그래서 따로 전화 드린 거고요. 빨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력한 1등 후보라고요?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얼른 영상 보낼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강력한 1등 후보? 그렇대. 1등 후보. 1,000만 원. 와.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빨리 1,000만 원 있으면 뭐 할지 생각하자. 1,000만 원. 그러자. 회식하자. 1,000만 원. 아 맞다. 근데 1,000만 원 생기면 다들 뭐 먼저 하고 싶어? 한 명씩 얘기해보자. 1,000만 원이라. 나부터. 나 생각 다 해놨어. 뭔데? 뭐 하고 싶은데? 나는 세계 일주를 하고 싶어. 1,000만 원 갖고는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여보? 아 아니야. 그 싸게 가는 법 있어. 아 세계를? 넷이서? 세계를 3개만 가는 거야. 네? 그러면 1,000만 원이 딱 나오더라고. 내가 딱 이렇게 약도를 딱 그려서 유럽 갔다가 이제 동남아시아 갔다가 집으로 딱 오면 돼.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 준호는? 나는 당연히 요즘 새로 나온 멋진 장난감들을 모조리 다 살 거야.
역시 장난감 그렇구만. 그럼 우리 다솔이는? 나는 스마트워치 사줘. 오, 스마트워치. 난 아이패드랑 노트북이랑 컴퓨터. 아, 좋다. 다 사고 싶다. 나는 그냥 휴양지 가고 싶다. 휴양지 가서 누워있고 싶어. 따뜻한 곳 가서. 여보, 근데 그 공모전 발표 날짜 거의 다 되지 않았어? 어, 그러게. 왜 연락이 없지? 우리가 1등 아닌가? 그러게. 이상하다. 에이, 설마. 누가 봐도 우리가 1등인데. 연락이 왜 안 오지? 한번 전화해볼까? 응, 지금 빨리 해봐. 알았어, 엄마 해볼게. 또또또또또또. 어,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공모전 영상 보낸 사람인데 강력한 1등 후보라고 했었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어가지고요. 오늘이 발표날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아, 오늘이 발표날인데 죄송한데 그 파일이 안 왔거든요? 에? 파일이 안 갔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아, 저희가 다시 안 보내신 분들은 자동 탈락으로 처리가 돼가지고 정말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아, 에? 자동 탈락이요? 아니, 지금이라도 보내면 안 될까요? 아, 죄송한데 이제 응모 기간 끝났고 1등은 당첨된 상황이어가지고 아쉽지만 다음에 다른 공모전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김미영 팀장이었습니다. 마인콘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또 저기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영상이 안 갔대. 그게 무슨 소리야? 잘 모르겠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이게? 말도 안 돼. 뭐야, 여보, 그때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보내지 않았어? 아,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왜 안 간 건지 잘 모르겠네. 그럼 우리 1등 아닌 거야? 뭐야. 아쉽다. 근데 거기 보니까 공모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서 보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확인도 잘 하고? 그러자. 완전 아쉽다. 맞아. 그래도 아쉽긴 했지만 다음에 공모할 땐 더 잘하지 않을까? 맞아, 맞아. 그치? 그래, 맞아. 한번 찍어봤으니까 뭐 두 번째, 세 번째는 훨씬 쉽게 그리고 잘 나올 수 있겠지. 맞아, 우리가 1등 후보를 했잖아, 1등 후보. 맞아, 맞아. 맞아, 우리가 잘 만들긴 했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다음엔 천만 원이 아니라 한 1억 정도 하는 공모전으로 출전해볼까? 그래, 그래. 오, 그러면 1억이 생기면 또 뭐부터 하지? 이기, 오늘 광고 CF 순위가 결정되는 날이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는 탈락이었다. 물어보니까 우리 영상이 제출도 안 됐다고 한다. 유력한 1등 후보였는데 앞으로는 이런 실수하지 말아야겠다. 진짜 아쉽다. 저번에 UCC 대회 현금 1000만 원을 노리며 출전을 했었다. 그분들에게 전화가 왔을 땐 분명 우리가 1등 후보라고 했는데 영상이 보내지지 않아 자동 탈락이 되어버렸다. 너무나도 아쉬웠지만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상관없다. 촬영이 너무너무 재밌었고 또 하고 싶다. 다음에는 눈 뿌리는 역할 하고 싶지 않다. 다음에 아빠 시켜야지. 영상이 어딨더라? 아, 저쪽에 있다. 아, 영상을 첨부해서 이제 이것만 보내면 우리가 1등인 거지. 아, 설레 설레. 다시. 자, 이메일 작성을 해가지고 전송을 누르면. 아, 뭐야, 여보. 아, 여보. 괜찮아? 아, 아파. 아, 여보, 나 일으켜줘. 아, 여보, 아파. 일어나봐. 준호는 장난감을 여기다 갖다 놔가지고. 아유, 참. 여보, 이쪽으로 와봐. 앉아봐. 아유, 뭐야. 아유,
아니 저기 저 레고 같은 게 은근히 발이 아프다니까. 저 나도 여러 번 밟았어. 저 아프지?